마사바바와 80인의 단백질 도둑. 80명입니다. 이거 이제 뭐 당연히 제 취향이지만 이 마이 아사쿠라만큼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존재 있어요. 료호시라고 있습니다. 예. 료호시. 그 료호시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모모타로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더 베스트를 찾아보십시오. 네. 더 베스트. 그러면 쫙 뭐 하나 압축돼 있는 게 있으니까. 정수만. 아이미타라고 있어요. 참 그 귀엽게 네. 예쁘게 생긴.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제 취향이니까 네. 훌륭합니다. 아이미타. 아니 멍경의 취향. 아 그렇구나. 힘드네. 그리고 요새 그 잠깐 활동이 뜸한데 작년에만 해도 아주 작년 재작년만 해도 활달했는데 하네다 아이라고 있거든요. 아. 굉장히 아름다운. 하네다 아이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새 잠깐 뜸해졌어요. 그러다가 마사오님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약간 그 저 능력이 좀 갖고 있거든요. 제가 네. 네. 제가 지금부터 네. 마사오님의 영혼을 빼서 네. 멍경 영혼을 넣어버릴게요. 아 그러다가.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자 이제부터 네, 저는 멍게님. 네 저는 멍게입니다. 네. 제가 잠깐 바꿨어요. 네, 영혼을. 네. 유아아이다. 유명하죠.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아, 이분 아실지 모르겠, 유리야? 키리타니. 저희가 사실 이름을 들어서 모르고, 네네. 보면 알 거예요. 네. 서구적이에요. 네. 그리고, 유리야? 카츠키. 우리나라. 원래 일본인으로 유리야라는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이게 유리야 카츠키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는 수지? 아이고. 이게 진짜 첫사랑 이미지다. 와. 우리는 뭐 수지가 뭐 첫 국민 첫사랑 이러잖아요. 유리야 카츠키 정도는 아니야. 그죠. 제 첫사랑도 아니에요. 제 첫사랑은 유리야 카츠키. 저는 아키라 와타세. 아, 그러시구나. 아, 괜찮습니까 이런 방송? 아 이게 예, 뭐 나는 모르니까. 아니 소라오이 아니야 다들? 예. 그렇잖아요. 너무 대중적이죠. 모두가 최고. 아 나만의 나만의 모두가 최고의 명반을 비틀즈를 뽑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고 이은주 씨 네. 번지 점프를 하다 아, 네. 하고 이미지가 좀 많이 겹친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는 유아키사키 아, 예. 있고요. 아까 펜을 꺼내서 적으라고 준비하시라고 얘기한 게 네. 들어본 이름을 하나씩 예, 말을 정자로 사람들 긁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아,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 몸매라고 칩니다. 그 신세계 에반게리온 거기에 보면은 아야나마 레이 몸매 근데 가슴까지 풍만하다. 아, 그럼 아스카네. 근데 이제 허리 그렇죠 그렇죠 아스카 이런 몸매가 드물어요 사람이 아니, 인간이 가질 수 없죠. 그렇죠 있어요. 유지 오구라. 아 유지 오구라. 어 이 배우는 네 유씨 중에 그러고 보니까 인물이 많아요. 네, 그럼. 예, 개인적으로. 특 A급으로 치는 배우인데 센 장르에도 잘 출연을 해요. 유지오브라. 네. 오늘 확실히 영진공 21회 방송 중에 이 방송은 길이 길이 남겠네요. 갈 길이 멉니다. 자, 아메리 이치노세. 이 기록 아, 이분은 저 얼마 전에 누구랑 사귄다 이래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 신문에 한국 신문에도 이름이 자주 올라서 누구랑 사귄다 그랬더라. 예, 네, 뭐 전 남자인 관심이 없어서. 키라라 아스카. 아 맞네 키라라 아스카구나. 그건 키라라 아스카. 아, 그래요? 네, 네. 야구 선수인가요? 그 다르비슈랑 사귄다고. 다르비슈랑 사귄다. 아, 이 사람 아니? 이 사람도 뭐 아니야. 아니. 봤는데 어디선가? 아메리도 있을 걸? 아 옛날에 마리아 오자와가 참 그 탤런트하고 사귀어가지고 아메리는 아닌가 보죠. 근데 어쨌든 누구랑 사귄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래요? 다 우리랑 사귄다. 다 저랑 사귀었어요. 지금도 사귀고 있고. 아메리 이치노세 같은 경우에는 기럭지로 압도합니다. 기럭지로 압도하고 몸매가 뼈다구해요. 그리고 얼굴도 참 미인이에요. 서구적으로. 이 기럭지를 논하는데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리코 미야세. 아, 네. 아 이분도. 어우, 기럭지 훌륭합니다. 사실 일본 여자들 중에 이런 체형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혼혈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 히메 카미야라는 분인데 조금 옛날 분이에요. 아 참고로 이건 시대수는 막 섞어놨어요. 제가 이것까지 정리하려면 물리적으로 회사를 때려쳐야 돼.
나중에 제가 책을 쓰게 되면 정리를 할진 몰라도 네. 어쨌거나 이거는 시대순이나 이런 거는 좀 무작위로 넣는데. 아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름만 듣고 뭐 누군가 엑셀에 정리해 주실 그렇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것도 그런데 아까 그 총알 세신 분이 아니 또 영화 정리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주로님이라고. 네. 이거 뭐, 뭐 가나다 순으로 네. 가나다 순으로 할 수도 네. 있고. 아, 주로님이 네. 그 게시판에 썼어요. 네. 아, 이거는 정리 안 하시겠다고. 어. 그냥 간직하시겠다고. 근데 아, 진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저희는 대단한 자료가 될 거예요. 이 좀 시대는 됐는데 90년대 후반인데 히메카미아라고 있어요. 이름부터가 공주입니다. 네. 히메카미아는 아, 정말 우아하게 생겼어요. 외모가 참 우아하게. 그리고 팝가수 프린스는 전혀 우아하지 않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분 최근에 아주 활발한데요. 에미리 오카자키라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제 포인트를 넣냐면 물론 이분 출연작 중에 나이랑꼬라고 있어요. 대난교. 또 좋지만 품번은 IPTD 910입니다. 타이틀은 미츠메 아떼 간지아 간지아우 조네츠세쿠스. 그러니까 만나서 아주 느낌의 정열적 섹스 뭐 이런 타이틀인데 이걸 보면요 울어요. 보는 우리가 울어요. 아 감사해서. 아니 감동해서 아, 감동에 쩔어서 야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아, 안 울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특별한 작품이냐면 이런 건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는 형이 네. 뭐 품변 추천 좀 해달라고 네가 동영상 안 볼 사람에 추천 좀 해줘. 네. 취향이 어떤데 그랬더니 기획물이라든지 스토리 그런 다 필요 없고 아. 연기 말고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아주 고스톱을 진하게 치는 그런 거 하나 소개시켜달라. 크긴 하네. 점 만짜리를.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줬어요. 다음에 그 문자가 왔어요. 사랑한다. 아. 그리고 존경한다. 그리고 나중에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보면 연기가 연기인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정열적 정열 그 두 글자예요. 근데 정말 그 액션이 아니라 실제 사랑하는 감정 이런 게 쩌는 그런 강추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한마디로 웬만한 멜로볼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쭉쭉 갈게요. 디나 카토. 아주 서양빌의 외모. 그 하프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하프라고 절반인데. 그건 이제 그 혼혈을 하프라 그러거든요. 네. 뉴 하프 하면 새로운 혼혈. 그러니까 뭐죠? 이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그걸 뉴 하프라고 하는데 하프 하면은 이제 혼혈. 근데 굉장히 서구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그 디나카토 같은 경우에는 혼혈이 아닌데 하프가 아닌데 좀 이 외모가 왜 서양 빌라는 우리나라 배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해비조님 보면은 거의 아 그렇죠. 조선 사람 같진 않죠. 아, 몽고죠? 그 더 위쪽에 말갈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거란 이런 쪽. 거란 느낌이죠, 거란. 오늘 머리 잘라서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 오늘 해비조님 머리 잘라서 굉장히 청순해 보이세요. 아, 그러니 청순까지는 취향 참 독특해. 커피 취했나? 함장님이 그런 말 할 때는 아닌데 취향 얘기를. 자, 이 그 아까 기럭지 파트 몇 명 얘기했잖아요. 네. 아메리 진호세, 리코 미아세, 카나 나리미아라고 있어요. 카나 나리미아. 나리미아. 얼굴 예쁘고 몸매 환상인데 비율이 이 위에 아메리 진호세나 리코 미아세는 키가 큰 건데 이 양반은 카나 나리미아는 체구 자체가 서양 체구예요. 다리가 되게 길어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쁜데 다리가 참 길어요. 그래서 이제 고수업을 칠 때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왜 고수업 칠 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남자 허리를 이렇게 감잖아요. 그냥 후 감을 그게 막 그 거대한 거미가 이렇게 감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아 리사 히나타라고 있어요. 리사 히나타. 히나타 절세미인인데 인공 삘이 좀 나요. 예.
이 가슴도 그렇고. 네. 네. 이배우는 제가 알기로는 좀 몇 군데 손댄 걸로. 많이. 네. 가슴도 그렇고. 딱 보면 보이잖아요. 어떤 최종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진짜. 근데 참 미인이에요. 참 미인인데 인공삘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거 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히려 인공삘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마네킹 같지 뭐. 우리가 뭐 밖에서 음식 사 먹을 때 네. 뭐 어떻게 다 천연 재료만 먹고 사나요? 다 MSG도 넣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방금도 맥도날드 먹고 들어. 그렇죠. 이 리사 이나타보다 좀 더 좀 인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좀 더 그 선배고 네. 더 유명한 또 인공삘이 또 대표적인 인공삘이 있죠. 많이 아실 거예요. 사토 에리카. 아, 사토 에리카. 사토. 그렇죠. 이게 사토로 쳐야 되죠? 그렇죠. 사토. 토. 사토로 치게요? 그러니까. 아, 그 검색할 때 그거를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을 어떻게 사토 칠지. 사토우 같은 경우 원래 사토가 일본어로 치면 그 정확히 얘기하면 사토우거든요. 근데 네. 영어로 표기할 때 그냥 사토예요. 네. S-A-T-O.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메이아소 같은 경우에는 아소우인데 네. 아소라고 해도 충분히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아니, 그리고 한글로 치셔도 돼요.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레나즈미. 레나즈미. 그 노모 꽤 있고요. 네. 도쿄 호또에도 출연한 배우죠. 아, 참고로 이 배우들을 우리말로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참 눈에 거슬리는데 광고 자막이 붙어 있는 게 대부분 걸려요. 아. 오빠 뭐 한가할 때 전화해. 성인 전화 뭐 어쩌고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붙기 때문에 그렇죠. 되도록이면 언어에 이용해서 영어로, 영어로 아,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예. 사실 저도 들은 얘기라서 잘은 모르고요. 아, 이분도 그럴 걸림이 아니신가? 네, 아니죠. 아니, 누구신가? 그럼 이분은 저럴 걸림. 이 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적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판 다 커버샷까지 다 있는. 주로님이 그렇게 이름도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 영어보다는 일본어로 검색하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리에사쿠라 그리고 예. 에리이토. 예. 에릴리스 제페인이 배출한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고요. 우리가 한번 라벨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히로노 이마이. 카와이계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귀여운 여자계에서는 이마이 빼놓으면 섭하죠. 그러니까 아유 귀여운 여동생 필. 그러면 네. 히로노 이마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레이 이토라고 있습니다. 레이 이토. 거의 그 치사토카무라 은퇴는 이미 했는데 예전 배우예요. 근데 이 바닥에 워낙에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90년대 후반하고 지금까지 압축적으로 훅 바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A급으로 치는 좀 A급이란 말도 붙이기 싫고 그냥 내 첫사랑 같은 내 연인 같은 배우들 몇 명 있는데 미사 이케가미 그리고 치사토카무라 또 아즈미 카와시마 요런 몇몇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세 배우를 원고를 안 보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제가 한 10년 넘게 함께한 배우들이니까. 첫사랑이 여럿이에요. 좀 많아요. 20살 첫사랑, 21살 첫사랑, 23살 첫사랑. 아니죠. 이번 달 첫사랑. 일주일 전 첫사랑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레이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배우고요. 최근에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때 저번 회에서 한번 얘기가 나온 배우예요. 이 배우는 미즈나 레이라고. 아 미즈나 레이요. 그 말씀하셨어요. 카르마였나 그 감독이 도대체 왜 이렇게 A급 났으면서 험한 걸 찍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한 배우인데 5만 가지 하드한 거에 출연하는데 잘 뜨진 않죠. 그런데 참 이 비주얼이나 연기력은 좋거든요. 미즈나 레이. 제트친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도 조금 됐는데,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그 좀 휩쓸었는데, 마나미스즈키라고 있어요. 굉장히 미인인데, 저는 이 배우가 다 좋은데, 노모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신음소리가 애기 소리를 내요. 그게 참 저는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기 소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왜 그, 첫 경험이랄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가 네. 그 오빠가 거칠게 고스톱을 치면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좋을 수 있는데 마나미스즈키는 연기 자체 연기잖아요. 근데
후행 후행 그래서 그게 참 거슬리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 취향은 그렇습니다. 뭐 애기적이지 않고 말 그대로 인공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 느낌. 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특화돼서 그거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연기력으로 보자면 그걸 마이너스로 네, 감점 요인으로 칩니다. 네. 그리고 아주사 나사가와 나가사와 아주사 나가사와 그 데뷔한 지 오래되지 않은 배우인데 거유. 네. 아주 그 독보적이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많으니까 근데 네. 거유계인데 좀 지나치게 큰 거 있잖아요. 네. 아, 소파만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폭유? 네, 막 그런 거. 그런 거는 저는 좀 싫어하거든요. 이 친구 근데 한번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 네. 네. 그 노무 쪽에도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풍만해서 그런지 처음 데뷔했을 때는 그 빌려드립니다. 아, 아니다. 방문하는 네, 거기에서 네. 데뷔를 했는데 이 한번 갔다 나왔는데 노모 쪽으로 가면서 지금은 그 의모 그러니까 숙모나 엄마 아, 그런 배역 그러니까 아가씨 배역이 아니라 이모 쪽으로 그렇죠 좀 부족한 외모가 플러스가 그렇죠. 되는 쪽으로 메이션 물러가서 넘어가 네, 그래서 좀 저는 아 자기 그 타이틀을 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친구가 약간 그 지금 얼굴 건드리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소녀시대 제시카 필이 좀 나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필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수지요? 아주다 나가서. 어 그래? 응. 모르겠다. 아, 수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22회 하기 전에 팬들에게 그렇게 테러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냥 위험합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근데 이거는 많이 경험해 이 생활을 저희 이 동영상 감별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겪는 일인데 제가 누굴 얘기하면서 그걸 검색해서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면 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그렇죠. 얼굴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예전에 뭐 그 인터넷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이 배우 얘기 A 배우 얘기를 하면서 누구누구 닮았어 근데 집에 가보면 이게 뭐가 닮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는 눈이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 좀 그 유연성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소녀시대 팬클럽은 꼭 참고하시고요. 네. 제가 자부들의 의견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쿄코 미스미. 쿄코 미스미라고 빨리 받아 적었죠? 네. 자, 줄리아 나나세. 서구적인 외모로 네. 유명하고요. 유리의 신호하라. 네. 참 이뻐요. 참 이뻐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몰라. 참 이뻐요. 그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그리고 마이야마사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형 제 개인적으로 이상형에 가까운데 정말 이쁜데 노모도 찍었어요. 근데 이 노모에서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몇 편 안 찍고 바로 노모가 나온 케이스인데 그 연기가 그 있잖아요 왜 그 후배 위 중에서도. 후배를 위하는 자세. 안알이라고 있잖아요. 안 알려주는. 그렇죠. 안 알려줌을 하는데 그 장르를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특 A급이 바로 안 알려줌 장르로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많이 써먹다가 나중에 그렇죠. 상품성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안 알려줌까지 가는데 이 배우는 몇 편 안 찍고 안 알려줌이 유출이 된 거예요. 유출이 아니라 그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남자 배우가 누워 있고 마이 야마사키가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뒤를 다른 남자 배우가 안 알려줌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레알로 연출이 아니라 레알로 아스마생 그러면서 아프다고 정말 죄송한데 못하겠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십수년의 동영상 감별사 생활 처음으로 안 알려줌 장르가 성공을 못했는데 깊어 가슴에 울림이 있나 그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안 알려준 장르를 이렇게 봐야 그렇죠. 이제 아 나는 이제 봤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순간 극에서 다큐멘터리로 뛴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전율 놀라운 연출 기법이다. 마음속에서 딴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녀는 아파한다. 네. 오늘도 야마사키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뭐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으니까 검색도 쉽습니다. 마이야 마사키. 한번 그리고 아 너무 유명하죠. 하타노 유이. 하타노 유이 많이 너무 유명하죠. 이분은 저기 뭐야 주로 이제 며느리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죠. 아 그걸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기본기가 참 탄탄해요. 이 배우는 훌륭한 배우예요. 기본기가 탄탄해. 메소드 연기를. 아, 그렇죠. 역할에 완전히 젖어드는 네. 메소드 연기. 그리고 이, 제가 이거 좀 별표 치셔야 될 텐데, 캣워크 퍼퓸 VOL5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거를 하나를 다운을 받으시면, 검색해서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찾으시면, 이게 7명인가 8명의 배우들의 노모 작품을 베스트로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와, 디렉터의 작품이죠. 블루레이, 근데 CD가 세 장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지만 뭐 마리아 오자와 그리고 미오쿠라키 뭐 아즈사 나가사와 아까 말씀드린 하여튼 한 8명이 나옵니다. 네, 그 정도 블루레이 세 장 분량이면 보다 죽겠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장 말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청용이 아니라 소장용인 거죠.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고 아유 잘 있나. 그리고 다 드셔도 되는. 한 번씩만 돌려보고 다시.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한 번씩 돌리는데 엄청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명세빈. 일본의 명세빈. 아, 순간 놀랐네요. 이라고 많이 알려졌던. 그리고 은근히 팬이 많은 이즈미 하세가와. 그 농구복 입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검도 테니스 농구복 이러면서 그 코스프레 스포츠 코스프레 하는 그 명장면 그 명반이 있는데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네. 이즈미 하세가와 이 팬층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정말 명세빈 닮았어요. 네. 요즘 명세빈 뭐 하나? 글쎄 이혼한 드라마 하나 찍지 않았나?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부 이 마오미사키라고 있는데. 제가 옛날 아까 쭉 읊었던 아주미 카와지마라든지 뭐 이랬던 시절에 진짜 내 이상형이다. 좀 뾰족뾰족하고 좀 깍쟁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네. 마오미사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아무래도 세월의 풍파로 네. 예전에 그 뾰족뾰족한 느낌은 좀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꼭 꼽고 싶고요. 97년 작품 NF006 뭐 꼭 보시라. 97년이요? 네. NF인가요? NF, M이 아니라 NF006번. 97년이면 그때 나왔던 자동차들이 이제 거의 폐차되는. 자, 리오 타카시마. 야, 정말 주옥 같은 이름들이다. 근데 이 양반은 참 애틋하고 참 착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미즈나 레이처럼 5만 장례 다 나와요. 5만 장례 다 나오고 이게 시로메라 그래서 왜 눈까지 짚는 거 있죠? 아, 예. 흰 백자에 눈목자 해가지고 시로메라고 하는데 눈 휙까지 짚은 그걸 그 백목 시로메 장르라고 하거든요. 이 리오 타카지마는 히로메 연기가 정말 일품입니다. 데스메탈 뮤직비디오 보면 가끔 그런 장면들. 네. 근데 좀 이상한데. 근데 어쨌든 그 시로메하고 이 시로메는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약간 일본 AV의 정형돈이다. 아, 예, 예, 그렇죠. 그, 눈 잘까지 짚지, 정형돈. 정형돈이 눈 잘까지 짚나요? 네, 몸개그 하면서 이렇게 후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가끔, 이제 술 먹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그치. 들어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내 지갑을 보고 나서, 카드 영수증을 보면서 가끔, 가끔 보여주는. 레온 오타와. 참 깜찍하게 생겼어요. 아야카 토모다. 지금 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장장 쪽으로 가죠. 네,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에리카 오자 이름 뭐였지? 잠깐만, 헷갈려. 지금 몇 명을 했어? 지금 한 3, 40명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본편 내용은 지금 가지도 않으셨어요. 건들지도 않았어요. 에미리 오카자키 하고 지금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고요. 아야카 토모다. 그리고 아까 제가 히메카미야 굉장히 네. 우아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주니까. 네. 네. 이 준 하라다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좀 서양필이 나면서 시원시원한데 왜 특별히 꼽았냐면 대학대 합교대 갔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거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만나서 8초 만에 합체라는 뜻이거든요.
컨셉이다. 컨셉이 그래요. 아, 아시죠? 예, 압니다. 아, 왜 로봇 만화 보면 네. 합체하잖아요. 합체하죠. 그렇죠. 요 네, 합체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야.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빛의 속도. 그렇지. 이 시리즈가 만나서 8초 만에 합체가 있고 만나서 4초 만에 합체가 있고 만나서 3초 만에 합체도 나왔어요. 어, 3초도 나왔어요. 네, 3초 나왔어요. 근데 그거가 베리에이션이 나중에는 이제 어디서든 합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합체도 네. 있고 장 보러 가면서 자판기에서 뭐 뽑으면서 이렇게 늘 합체하고 다니는 이 기획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네. 가족 앞에서 합체도 있어요. 네. 가족 앞에서 합체도 네. 있고. 그런데 네. 이 준하라다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 재팬의 DV01094. 이게 이제 그 만나서 8초 만에 합체. 대학대 합교대 갔다이라는 그 작품으로 입문하시는 게 좋아요. 준하라다는. 왜냐하면 거기서 그 만난 지 8초 만이니까 설정이 그렇잖아요. 배우한테 얘기 안 하고 인터뷰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확 달려들어가고 합체하잖아요. 그럴 때 막 당황하면서 아니 뭐냐고 이거. 그러면서 마네자 그래요. 그게 매니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작품 그 DV1094로 입문하시는 게 좋고요. 아 아까 그 제시카랑 뭐 소녀시대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건 뭐 제 취향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소녀시대 수영하고 참 닮았어요. 아, 특히 커버샷을 보면. 오,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수영이에요. 커버샷을 보면. 실제로는 좀 다르지만, 커버샷은 특히 좀 조명이나 네. 이렇게 포샵을 하잖아요. 메구미 신호라고 있어요. 이 메구미 신호는 참 커버샷만 보면 수영빌이 나요. 그리고 이제 본편에서도 좀 카메라가 얼굴 가까이 잡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지면, 어우, 굉장히 수영하고 그 싱크율이 높아요. 네. 정경호 씨는 진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닮았다는 것 뿐이니까요. 네. 아, 뭐, 누가 그렇게 생기래? 자, 아, 그냥, 딴 거 필요 없고요. 레전설입니다. 미유키 사오리. 미유키 사오리 하면 그냥 레전설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화질 더럽게 안 좋은 옛날 건데, 교복이 깊고, 굉장히 청순하고 예쁜 여학생이 웬 안경 낀 뚱뚱한 병신 씨발 개 어떤 할아버지한테 능욕을 당하고 막 그 입에다가 침을 뱉고 다다미집 아니야 다다미집 그냥 매트 이렇게 깔아놓고 아. 창고 같은 데서 아. 막 능욕을 하는 게 있어요. 아 하시는 분 한 명 나왔네요. 네. 입벌리라 그래놓고 그 안에다 막 침 툭 뱉고 예, 그리고 지가 감히 이 씨발 새끼가 엉덩이를 내미니까 우리 그 전설인 미유키 사오리가 막 이제 안 알려줌을 막 이렇게 할게 하고 근데 화질 더럽게 안 좋고 이게 그 세라 후쿠라는 그 세라복이라는 작품인데 왜 모르겠지? 미유키 사오리 하면 그냥 1990년에 데뷔해서 91년에 은퇴해요. 근데 그 이 더 베스트라고 찾아보면 돼요. 여러 작품을 했는데 더 베스트. 근데 와 정말 어떤 피천득의 인연에 네. 나오는 아삭고 아삭고 느낌이랄까. 마사오님 눈이 촉촉해졌어요 지금. 이 미유키 사오리 같은 경우는 제가 90년대 한 중반 때인가 후반 때 접했는데 제가 원본을 제가 일본의 유학을 얘 원본 사러 갔어요. 솔직히 내가 3년인가 4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미유키 사오리 원본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정윤희 그 뭐 앵무새 몸으로 그랬던가 뭐 그런 거 원본 구하기 힘든 것처럼.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 미유키 사오리 작품 한 네 편인가 세 편인가 되는데. 네. 그거는 멍경이에요. 아, 제가 멍경입니다. 아까 껄림이 마사오님 눈가가 촉촉해지셨네요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발언. 그렇죠. 멍경 촉촉해진 건 멍경님의 눈가. 아, 육체는 마사오님 육체니까. 아,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은행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싶은 왜냐면 컴퓨터 하드가 뭐 이렇게 바이러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럴 정도로 제가 애지중지하는 미유키 사오리의 작품이 있고요. 자. 나나오미. 그럼 여러분들 그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곱 칠자에다 바다 해자 칠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나나나움인데 나나나나움인데 그냥 보면 아휴 동생 아휴 동생 삼고 싶어 그런 안 되겠죠. 아유 육신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저 보면 앨리스 챔팬 그 앨리스 챔팬도 참 이 훌륭한 배우도 많이 배출했는데 DV845 오죽하면 이 그 작품의 제목이 이모토예요. 이모토는 일본말로 여동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여동생. 근데 그 커버샷을 보면 아유 이런 동생 갖고 싶다. 아 그게 아니라 내 친구한테 예, 동생. 이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런데 그런 새끼는 절대 없죠. 내 주위에 그런 새끼가 없죠. 안타깝게도. 나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데뷔작으로 한 80은 먹고 들어가는 그런 그 여동생 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이미지고요. 좀 같은 나나라는 성씨 중에 나나 니노미아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세븐시즈를 쓰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성이 네. 나나인데 네. 나나가 7이란 네. 발음만 그럴 거예요. 아, 이 앞에 나나는 7이 아니고요. 이 나나우미. 그 우미가 바다의 자리거든요. 아. 나나우미의 뒤에 나나우미가 그 칠해. 그렇게 되고요. 나나 니노미야. 근데, 이분도 스타일이 참 좋아요. 솔직히 씨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없어. 아, 좋아하는 80명만 뽑았으니까. 그렇죠. 미우 푸지사와. 네. 아, 이거 딱 보면, 아, 좋다. 좋다. 아, 참고하실 게 미유가 아닙니다. 참 드물게도 미유는 참 많잖아요. 미우예요. 아, 미우. 미우. M-I-U. 네. 미우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푸지사와. 푸지사와. 네, 여기서 F입니다. F-U. 네. 푸. 그리고 이분은 미유예요. 미유 코오사카. 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너무 인상 깊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HAVD534라고 있어요. 근데 스토리가 얼마나 골때리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하고 재혼한 그 의부 네. 의부 아버지와 딸만 남았잖아요. 둘이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서 완전 아내처럼 너무 그 뭐 딱 보면 의부가 막 딸을 막 이렇게 학대 이게 아니라 서로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의 선생님이 네. 나쁜 짓을 해요. 아. 나쁜 새끼.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싸워요, 둘이. 네. 그랬더니, 뭐, 딸이, 아, 날 구해줘서 고맙다고 또 이렇게 참 사이좋게 지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참 사이가 좋아요. 화목한 집안 근데, 얘기네. 근데 거기에 왜 인상 깊은, 이건 일본어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화해하고, 그러니까 화해가 아니라 구해주고 나서 네. 또 사랑을 나눌 때, 고소를 칠 때, 그,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딸이 아버지한테, 의부다버지. 네, 의부다버지한테 막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봐. 아까 그 선생님은 더 이렇게 잘해줬단 말이야. 이 은근한 변태 등 영감쟁이야. 막 그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참 그 대사가 맛깔스러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재밌어요. 구성 자체가. 이거 일본어를 알아야 좀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능력자분들 되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브나인 이용고를 왜 들어야 하는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런 방송이 유지되려면 광고하는 걸 좀 사주세요. 그래야 니들한테 계속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어요. 너찌 커피. 그렇죠. 그럼 오늘 80명 다 풀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판매고를 좀 보고 나머지는 푸는 게 낫지 않을까? 빙산의 일각입니다. 80명은 빙산의 일각. 아직 밝혀지지 않은 800명이. 그렇죠. 푸우카 나나사키. 이 푸우카 나나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센 장르, 네. 이 촌농, 네. 그리고 이제 그 포박, 네. 이런 거 놀이개 이런 장르에 특화돼 있는데 이 양반도 시로메가 일품이에요. 왜? 시로메가 아까 눈가리 짚는 거. 백목. 아 백목.
근데 왜? 예. 아니, 포박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네. 상상이 되면서 터져버렸어. 네. 포박에 백목이 되니까 이건 데스메탈 네. 뮤직비디오인데. 아, 네. 그런데 이제 촛불, 막 촛불까지. 아니, 데스메탈이다, 이렇게, 네. 그, 악마에게 촛물. 네. 그렇죠, 그렇죠. 올리고. 아유, 데스메탈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네. AV가 아니라? 그렇죠. 가죽옷도 나오고, 채찍도 네. 나오고 하니까. 어유 100%인데? 100%잖아요. 이 푸우카 나나사키 그쪽으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데, 아우, 외모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고 조금 떨어지지만 네. 연기력이 쩔어요. 그리고 메이 하루카 그냥 딴 거 필요 없고요. 스카이 엔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편 딱 보면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 이분은 매력적인데 작품 찾기가 참 쉽지 않는 분 중에 예전 배우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냥 꼽아봤습니다. 리오 산노미야. 그리고 이분 거는 찾기 쉬울 거예요. 사라 니노미야. 이름 비슷해서 꼽았는데 사라 니노미아 같은 경우는 연기력이 출중하다. 그냥 그렇게 그냥 출중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 유명하죠. 카에데 마츠시마. 아 그렇죠. 아 나오네요. 아, 아 저도 모르게. 잠깐만 저도 누구 다른 애 좀 집어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좀 얄쌍하고 좀 그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네. 코도 오똑하고 턱도 뾰족하고. 하지만 이 배우는 연기력이 극악입니다. 아 연기력은 참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이미 은퇴했는데 그때 그 전회에 설명드렸던 네. 그 길이길이 모자이크나 네. 그 디지털 모자이크 이전에 은퇴했기 네. 때문에 이 수박만한 모자이크로 덮여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한마디로 이분의 작품은 봐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팬층은 참 많아요. 팬층은 많은데 그 팬층의 내공을 보면 아직 입문 단계 초보구나라는 네. 걸 알 수 있죠. 여성의 내면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그렇죠. 사랑에 빠지는. 연기라든지 뭐 촬영 연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워낙 이쁘게 생겼으니까 아 이쁘다 이런 좋은 제가 거야. 아직 입문인가 봐요. 아 네. 카에데 마츠시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뭐 연기력을 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그 본편 네. 그 일곱 명 선정에 네. 나올 텐데 그 이제 유마삼이 네. 아 그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네. 하죠. 세실 네. C E C I L 네. 그냥 이 뭐, 하프입니다. 야, 대표적인 하프 이름이 딱 그렇죠. 네, 대표적인 하프 로라 타키자와 네. 이 로라는 어떻게 보면 R O L A 로라 네. 타키자와 초미녀 하프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조각 같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담을 수 있는 혼혈 미인 그릴 수 있는 상상의 극이에요. 로라 타키자와 그렇죠. 엘프급이에요. 로라 타키자와 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참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한데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아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디 네. 여왕님으로 그렇죠. 태어나고 네. 엘리자베스나 뭐 이렇게 그 모로코의 네. 공주로 태어나지 네. 않을까. 네. 자 사토미스즈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데 참 이뻐요 얼굴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얼굴 피부 톤도 굉장히 깜짝짝한 게 되게 매력적인데. 분꼬 카나자와 까라예요. 아, 개통이에요. 겹쳤군요. 팔다리가 짧아요. 분꼬 아, 카나자와가 참 괜찮은데 팔다리가 짧아서 좀 안타깝듯이 겹쳤어요. 사토미스 즈키도 좀 그래요. 약간 거북이 느낌이죠. 네. 좀 그건 좀 모욕적인 말인 것 그렇게까지는 좀 아니죠. 되게 예쁜 관상용 거북이 모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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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자꾸 누구 닮았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넘어가시죠. 약간 그 소희 원더걸스 소희 있잖아요. 소희가 성형 수술을 잘못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 자 리나 루카와 리나 루카와 하면 아까 그 나나 나나우미는 아유 여동생 이랬잖아요. 정말 귀여운 착한 내 동생 같은 느낌. 리나 루카와는 좀 노는 여동생 같은 느낌. 약간 무서운 여동생. 네. 근데 아 여동생계에서 아주 카와이 그 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아카리 미나미노라고 있습니다. 아카리 미나미노. 근데 이 배우들이 간혹가다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아카리 미나미노 같은 경우에는 아카리 아사기리라고 검색을 해도 돼요. 두 가지. 아카리 미나미노, 아카리 아사기리. 둘 이름을 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노모나 이것도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몸매나 뭐 특유의 입급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이름을 바꿔도 명계형을 벗어날 수는 없네요. 네. 이름을 바꿔도 안 돼. 그리고 린 히토미. 린 히토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카리 미나미노하고 린 히토미는 저의 개인적으로 동급인데 특 A급인데 그 그냥 개인적으로 무척 아끼기도 하는 데다가 헤이조라고 있어요. 아, 예. 헤이조. 헤이조. H-E-Y-Z-O. 그 레이블. 네, 레이블이죠. H-E-Y-Z-O. 아, H-E-Y-J-O-E가 아니라. 네, Z-O. 난 처음에 한조인 줄 알았어, 한조. 헤이조 0186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일본에는 헤이조, 영진공은 헤비죠. 그죠. 헤이조 0186 이 작품을 만약에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노모거든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본 다음에 사람이라면 저에게 이 딴질보 주소로 육포라든지 네? 뭐 음식 같은 거나 뭐 신발, 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공을 안 바칠 수가 없으실 겁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면. 티셔츠는 그 수라하우이 얼굴이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생각할 수는 없다. 헤이조 01, 그 HEYZO 0186을 제 덕분에 알아서 봤다면, 보신다면, 인두겁을 쓰고, 마사오님, 아, 멍게 형님, 뭐라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카오리 마에다. 덧니가 참 귀여워요. 카와이계고요. 미치 아마이는 그 예전 이분도 한 90년대 그 후반에 훅 휩쓸었던 분인데 이분은 딴 거 필요 없고요. 도쿄호또에 딱 한 번 출연했거든요. 아, 미치 아마이. 미치 아마이. 미치 아마이. 네. 도쿄호또에 딱 그 메이드, 주황색 메이드 옷 입고 출연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시면 그냥 딱 엑기스로 다 보신 거나 다름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분은 좀 뭐랄까요. 약간 가학 본능을 발동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막 너무 이쁘거나 너무 귀여우면 괴롭히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아기들 보다고 보면 막 이렇게 꼬집고 싶고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덧니도 너무 취향 독특해. 애가 귀엽다고 왜 꼬집고 싶지? 아니, 이렇게 만지고 싶잖아요,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그 발 예쁜 그래? 여자 예쁜 발 보면 이렇게 빨고 싶지 않나요? 글쎄요, 한 번. 성인이겠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성인이겠죠. 네, 그렇죠. 20살 넘은. 그렇죠. 아니, 뭐 발이 더러워서 좀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깨끗한 발. 아니, 근데 보통 사람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뭐 되게 좋은 거나 뭐 새로운 걸 보면 입으로 이렇게 넣고 싶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유아기 때 구강기라고 구강기라고 그게 24개월 무렵까지 그치 그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제 별 이걸 병명 항문기 고착증이라고 하나? 아, 그렇죠. 네, 뭐 3살이죠 항문기 3살이죠. 아, 저는 그게 28개월이 아니라 28년 왜지 왜일까? 자, 담배 한 거. 그래. 아니 갑자기 뜨거워지 담배를 펴. 어디까지 얘기했죠? 항문기 고착증까지 얘기했죠. 마사오님, 예. 이거 본편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와요. 아 그래요? 벌써 한 시간 넘게 지났어요. 우리 아, 그래요? 한 시간 한 시간 분이야. 한 시간 10분. 아니 저거 아 이게 가운데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80명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80명이야. 세는 사람 또 있을지도 몰라. 그냥, 이 발을 정자 싸고. 아니 나중에 이름 그냥 쭉쭉쭉쭉. 가면 되니까. 요건 그러면 요 이 뒤에 예. 부분을 좀 빨리 싹 예. 가고. 빨리 빼주시고. 하면은 한번 이제. 네. 몇 개 안 남았어 근데. 정말 많이 했다. 와. 뭐 삼천국녀의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해 한 번 더 해. 어? 너무 들어갔어.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네. 네. 그 미츠 아마이까지. 미츠 아마이까지 했었죠. 자. 시간 관계상 빨리 갈게요. 네. 빨리 받아 적으세요. 청순 깔끔. 네. 마호 우루야. 예. 그리고 푸르카와 이오리. 이 둘은 굉장히 이미지가 겹쳐요. 네. 푸르카와 뭐 이모 푸르카와 이오리. 이오리. 아, 보통 이오리 하면 네. 킹 오브 파이터. 킹 오브 파이터. 네. 이오리. I O R I. 이오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굉장히 빠져 있는 배우입니다. 유키 나츠메. 제 트친이에요. 몸매짱, 얼굴짱, 연기짱. 그리고 신음소리가 특히 되게 허스키해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아합니다. 확실히 마사오님하고 저하고 약간 세대가 다른가 봐요. 마사오님 아니세요. 아 맞다. 멍기형님. 죄송합니다. 멍기형님하고 약간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좀 후반부 가니까 좀 알만한 이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오리 치키미. 참 생긴 게 다 나아요.
시오리 치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AV의 모범 답안, 그 매뉴얼, 예. 배우, 표본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오이 치히로. 이 아오이 치히로가 뭐랄까 좀 가필드 닮았다가 좀 동글동글한 고양이상. 네. 그런데 아까 그 여동생계 있잖아요. 네. 이분 아오이 치히로도 빼놓지 못하죠. 이분이 약간 그 자기를 여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아. 그래서 탈피하려고 되게 좀 성인 느낌의. 네. 아, 그래서 요새 그게 네. 연식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싫어서 그랬대요? 그렇죠. 네. 본인도 싫어하고 연식도 연식이고. 아. 사실 외모만 보는 코는 지금도 뭐 별 무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오이 치히로 같은 경우에 이 그 검색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아오이 치히로의 아오이가 그 소라? 아오이 소라의 아오이하고는 달라요. 그 풀청자가 아니에요. 풀청자가 아닌. 풀청자가 아니고 이게 해바라기규 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고 없으시고. 근데 영어로 검색할 거니까 똑같다. 그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분도 제가 특 A를 줍니다. 아오이 치카사. 아, 네. 치카사. 네, 치카사. 특 A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럼 아사미 오가와. 유연해요. 일단 이분은 제가 이 유연하다. 이분은 약간 느낌이 장어. 장어나 유연해, 네. 진짜. 물미역. 이런 착착 거의 네. 거의 카마수트라 수준의 체위가 가능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후배를 위한 체위 있잖아요. 그 후배를 위한 체위를 할 때 선배도 보통, 아니고 후배. 예, 후배를 위한 체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이렇게 네. 등이 일자잖아요. 네. 활처럼 휘어요. 대단합니다. 게다가 둔부도 굉장히 훌륭하죠. 아, 그렇죠. 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레나 코니시. 레나 코니시 별표 쳐야 되는데요. 리오 사쿠라라고 네. 이따가 네. 얘기할 건데 리오 사쿠라가 이 갸루라고 있어요. 갸루가 뭔지는 설명이 기니까 시간 관계상 검색해 보시고요. 오갸루라고 있는데 그 갸루계의 탑이 리오 사쿠라라면 제 개인적 취향으로는 네. 이 갸루계 넘버 투. 라고 감히 칭하겠습니다. 레나 코니시. 그리고 카논 타키가와라고 있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로 갸룩의 넘버 쓰리.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벽을 하나 두고서 저 벽 바깥에서는 또 중국의 고전 명리학에 강원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체 친일들이 모여가지고. 자, 리나 오시마. 이 리나 오시마도 아까 그 수지 삘, 네. 그 국민 여동생 삘이 나는 대표적인 배우인데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리나 오시마 같은 경우에는 한 편 보시면 다 보신다고 하셔도 무리가 없는데 제목이 현역 여대생이 난교 서클에 입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아, 이거는 마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아이즈 와이드 샷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유명하죠. 리코 야마구치. AKB48 멤버죠. AKB48. 기억 못 하셨던 그 배우예요. 예, 근데 저는 별로던데. 예, 뭐 딱히 별로지만 그러니까 자매가 리코 야마구치가 동생이고 리쿠 야마구치가 언니인데 이 자매 덮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첫 작품에는 진짜 5천 제목이 자매 덮밥이에요? 아니요. 그냥 그 은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은어예요. 팬들임. 네. 그 사쿠라이 같은 경우에는 모녀 덮밥이라 그래가지고 친엄마랑 나와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친엄마랑 같이 찍은 거. 그건 뭐 역사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걸 다 넓어지는 방법. 얘기하면 선배가 직장 상사가 이 친구 참 경우가 바르군. 그렇게 아니에요. 자, 리코사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AKB48에서는 나카니시 리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는데 리코 야마구치로 데뷔를 했죠. 첫 작품에서 5천만 엥 받았대요. 5억이죠? 그거 5억이네? 그때만 해도 한 6억 정도. 그리고 지금 그 편당 2,500만 엥 정도. 그 후에 데뷔 이후에 이 친구가 그 AV 배우 수입 랭킹에서 네. 자매가 함께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 많죠. 그렇죠. 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실제 그 바로 다음에 이거 말씀드려요. 메이아소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메론 키넨비라고 있어요. 메론 기념일이라는 팀명이에요. 이게 아이돌 팀명. 지금은 2010년에 해체했는데 네. 메론 키넨비라는 아이돌
출신이라고 자칭을 해요. 메이아소란 배우가. 네. 실제 거기 연습생 출신이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아이돌로 잠시 활동한 적도 있대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왜 그 메론 키넨비 하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메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키넨비 이러거든요. 그럼 누구라도 알 수는 있게 그러니까 메땡 키넨비 이래가지고 거기 출신이 메이아소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 IV 작품으로 데뷔를 하고 나중에 AV로 갔는데 IV는 뭐예요? 아이돌 비디오라고 해서 이제 그라비아 같은 거. 근데 요거는 좀 센 게 어차피 그 딴 친구들은 IV만 찍고 끝내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리고 IV에서 AV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메이아이소 같은 경우는 애초에 AV로 가려고 했는데 워낙 대박 신인이니까 IV로 먼저 돈을 벌고 AV로 더 넓힌 케이스잖아요. 그 상업적인 그 테크닉으로 이런 게 또 타이틀 붙이기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IV 작품 중에 LO 이상 AV 미만 정말 솔직한 수입 표현이다. 네. 그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보면 아 좀 이제 이거는 AV로 안 가면 이상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 메이아소 꼽았냐면 그 아까 리코 야마구치처럼 개노진이라고 해서 예능인, 연예인, 우리말로 그 연예인이란 뜻인데, 그 걔들은 예능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달라져요. 그 출시를 하면 매출 자체가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능인이랑 글자를 박으려고 네,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럼 예능인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YG나 SM 연습생 출신이다. 그리고 또 실제 연습생 출신이었고 네네. 이러면 그냥 예능인 그 전 예능인 막 이러면서 그 원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출신 배우들을 굉장히 우대하죠.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저런 거네요. 소땡 시대에 그렇죠. 12명의 연습생 시절 뭐 중에 한 명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타이틀 정규 멤버가 될 뻔했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진짜 당한다니까 이러다. 소땡인데 자 아, 왜 소시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자, 소라 시대 이런 거. 가장 최근, 그러니까 가장 최근, 지금 올해도 이제 그 올해 들어서 2013년, 아, 2014년이군요 벌써. 그렇죠. 2013년에 나왔던 대형 신인들을 나름대로 3명을 꼽아봤어요. 리사 타치바나, 소드에서 배출한 대형 신인입니다. 그리고 키미시마 에리카, 다 빼놓으면 섭하죠. 그리고 시온 우쭈노미야. 시온 우쭈노미야. 잘 성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저는 그래도 스즈무라 아이리가 한번 나올 줄은 알았는데 아, 취향이 아니신가 보죠. 네, 제 취향. 그거 좀 달라요. 아 그리고 요거는 좀 보너스인데요. 네. 원숙미. 네. 원숙미.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왜 미씨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취향의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분들을 몇 번 뽑아봤어요. 히토미 고바야시 전설입니다. AV 여왕이라는 칭호도 있을 정도예요. 히토미 고바야시 예전에 많이 활동을 하다가 한참 쉬다가 완전히 원숙해져서 또 나왔거든요. 뭐 그 찾아보면 많고 노모도 유출된 거 완전 옛날 화질이지만 그런 희귀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네. 좀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에리나라고 있어요. 에리나 이게 꽃뿌리 영자에 벨 있자 이화여대 할 때 이자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내자 어찌 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영리나라는 한자 세 글자로 써요. 그러니까 에리나 뭐뭐뭐 이런 글자들이 많은데 이 양반은 에리나 딱 세 글자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 한자로 검색하시는 게 더 편할 테니까 왜냐하면 영어로 에리나 쓰면 다른 게 오만 쓸데없는 게 많이 검색이 되니까 한자를 일부러 말씀드린 건데 꽃뿌리 영 벨이 어찌 낮자를 쓰셔서 영리나라고 에리나를 검색하시면 편합니다. 아, 뭐, 에리나 영어로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뭐를 네. 검색하세요. 가수 나옵니다. 가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츠키 키리오카. 라고 하면은 누구야 이러실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남자 신영웅 씨가 일본 AV에 데뷔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사가 있어요. 됐거든요. 아, 예. 서울의 사랑이라는 그 타이틀의 작품에 출연을 했어요. 신영웅 씨가 예, 남자 주인공으로 거기 상대 배우가 사츠키 키리오카예요. 부럽습니다. 그럼 다 아실 거예요. 한국 올로케인가요?
그렇죠. 어, 한국에서 본명은 김현수 씨. 네. 그리고 이 김현수 씨. 서울의 사랑을 보면 근데 그건 찾아보지 마세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찍었기 때문에 신용만 해요. 아. 모자이크도 하지만 촬영할 때 갈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킬 건 확실히 지키거든요. 그래서 후져요.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 헛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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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발질. 네. 헛발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 그 커버샷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찾아보시면 마시고 커버샷만 보고 아, 이 아줌마구나 하면 돼요. 미사 유키. 딱 찾아서 여는 순간 아 하실 겁니다. 워낙 다작도 찍었고요. 오래 활동하고 있는 생명력 긴 배우입니다. 자, 사실은 이 배우 때문에 이렇게 좀 원숭미 계열로 갔는데요. 시라키 유코. 36살에 데뷔를 했어요. 늦은 나이에. 전형적으로 일본인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미인 아줌마. 일본인 미인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그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아나타에 콤방 시니 시 다시요. 아나타에 콤방 시오리노 이엔이 토마리마스. 그러니까 여보. 그러니까 쪽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에 시오리노 그 시오리네 집에 머물겠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올게. 우리말로 치면 여보 하룻밤 자고 올게요.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적어 놓고 메모하고 옆집 사는 젊은 남자애랑 놀았는데. 근데 그게 일본 애들이 찍는 그 불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아 근데 숙녀계에서는요. 네. 사키 오츠카를 빼면 안 되지 않을까? 사키 오츠카. 이게 사실 빼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빙산의 일각 제가 정리하면서 네. 빠진 것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추리구출해서 80명이에요. 나는 지금, 네. 지난 방송에서는 네. 지난번에 마사오님 모셨을 때는 모르는 라벨이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아는 배우가 3명밖에 없어. 그래도 그나마 3명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야. 3명을 아는 게 아니라 매칭이 3명에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뿐이겠지. 아마 저 배우들의 사진을 보면 다 알 거야. 그렇죠. 이미지를 가면. 그렇죠.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 저 처음 들어갈 때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디 출신? 혈액형이 뭐고 몸매가 어쩌고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저희가 무슨 그 돼지를 잡 김태형 PD를 잡을 때 그렇죠. 이쑤시개로 일을 쓰시는데 이 이쑤시개가 원산지가 어디고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검색 안 하셔야 돼요. 그런 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블로거들이 내가 좀 안다 이래가지고 검색해갖고 배우 프로필 그런 거 다 적어놓잖아요. 자기가 작성해서 만들어놓은 그 물고기 자리 이런 거. 네. 배우 프로필 그 블로거 가면 그 인터넷에 일본 여배우들 블로거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다 나와요. 관심을 안 두셔도 돼요. 그 배우가 O형이면 어떻고 물고기 자르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수혈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80명의 배우들 일 알현해 봤는데 네. 마사바바와 80인의 단백질 도둑 끝.